안녕하세요. 솔잎 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고추, 참외, 오이, 수박 그 밭에요. 영양제 연면 시비를 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아주 값싸고 좋은 영양제를 가지고 왔고요. 자, 연면 시비, 그러니까 영양제를 왜 줘야 되는지, 어떻게 줘야 되는지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미리근입니다. 미리근. 자, 작년에는 미량탄으로 가지고 왔었고요. 올해는 미리근으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자, 미리근이란 뭐냐? 미량요소 복합 비료입니다. 자, 요거를 써 보신 분들의 이제 의하면은요, 뭐 알타리나 뭐 그런 건데 딱 주잖아요. 그러면 앞파리가 이파리가 시퍼렇게 되면서 잎도 커지고 그 영양분들이 이제 잎에서 흡수를 해서 또 땅으로 내려서 뿌리도 활짝 좋게 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질소나 인산, 가리 뭐 그런 3대 요소를 갖다가 과다시비했거나 잘못됐을 때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게 이제 미리근 미량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한번 살짝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리근이란 각종 생리장애 예방 및 회복, 개화기 꽃눈보나 착과율을 또 향상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뿌리 발달 및 활착을 좋게 하며 식물의 생장을 강건하게 합니다. 자, 뿌리가 활착이 잘 되고 이제 커지고 막 쫙 꽂잖아요. 그럼 영양분도 쭉쭉 빨고 또 이파리가 두꺼워지고 그러면요 병충해 강하게 됩니다. 아, 그렇다고요 이제 이 약을 어디서 사? 그러면은요, 뭐 농협에 가시면은 뭐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아마 판매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약방마다는 또 틀리겠지만 또 취급을 하는데 안 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디에서 구입한다 그건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아마 농협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아주 값싸고 좋은 영양제다 라고 해서 요 미리근이나 미량탄 뭐 그런 거를 한 가지만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식물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 어디에 딱 갔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고 몸에도 좋대 그렇다고 그냥 맨날 그냥 삼체가 맞 예를 들어서 삼체가 몸에 좋대요. 맨날 유황성분 맞고 뭐 살균작용이 있고 뭐가 있고 맨날 삼체만 먹는다고 사람이 건강해져요? 아니잖아요. 여러가지 골고루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지고 병충해 강해다고 튼튼해지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양제 이거 하나만 좋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무조건 쓰면 안 되고 영양제 뭐 몇 가지 갖다가 골고루 조금씩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를 한번 주는데요. 이제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제 식물한테는 이제 연면 시비가 필수입니다. 왜 필수냐면은 이제 모든 식물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영양 성분을 갖다 100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뿌리에서는 60%를 만들고요. 저 잎과 줄기에서는 나머지 40%를 채워줍니다. 자, 근데 밑거름을 잘하고 비료물 뭐 추비 뭐 그런 걸 갖다가 관수를 통해서 아무리 잘 줘도 100%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이제 밑거름 잘하고 뭐 추비 잘 주고 뭐 관수를 통해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을 해도 뿌리에서는 60%를 만들고요. 자, 이제 뿌리에서 활착이 잘 되고 영양분을 쭉쭉 빨아서 그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잎도 넓어지고 대도 굵어지고 커지고 그래서 한 나머지 40%가 아닌 한 20, 30% 이상은 채울 수가 있어도 나머지는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100% 가까운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그리고 만들지 못한 영양분을 갖다요 광합성 촉진도 하고 이제 연면시비 영양제 같은 걸 주어가지고 영양분 흡수를 잎이나 줄기가 해가지고 그 영양분이 땅속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뿌리에서 만든 거랑 잎에서 만든 거랑 합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영양분을 만들어라 하고 연면시비를 해주는 겁니다. 연면시비는요 선택이 아닌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양제를 주는 날입니다. 자, 여기 20리터에다가 일단 물을 받아 놓았고요. 자, 여기 이제 영양제는 어떻게 주냐면은요 여기에서 만약에 1000배에서 1500배 그리고 고추에는 몇 대지?
과채류, 고추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500배. 그러니까 20g에서 30g을 주어라.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우 1500배? 아, 그럼 난 3000배로 해야지. 3000배로 하는 것보다 흡수율을 높게 하고 또 흠뻑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뚜껑에 10g이니까 20에서 30이 아니네. 20에서 13g입니다. 13g. 딱 보니까 여기는 10g. 그러면 딱 20까지만 주겠습니다. 20g. 그러면 두 숟가락. 한 숟가락. 자. 두 숟가락을 넣고요. 뭐 다른 영양제도 이제 섞으면 좋겠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에 이제 비료물을 타봤습니다. 타보면 이제는 이제 비료물 같은 경우는 이런 데다 타놓고 최소한 뭐 3일, 4일 정도 지나서 가스를 어느 정도 빠지게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이제 식물한테는 더 좋고요. 자, 10g, 20, 20이면 1000대1, 40이면은 500대1. 그치, 오빠? 맞나? 난 수학 못해요. 맞아, 이게 20리터니까 20이면은 1000대1. 그렇지. 40이면 500대1. 자.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만 섞어 주었고요. 여기는 이제 침투제입니다. 침투제를 이제 섞어서 끈지게 되면은요. 이제 일반 분무기에다가 침투제를 섞지 않고 이렇게 분무를 했을 때는 물방울이 흘러서 막 땅에 많이 떨어지는데 침투제를 섞으면은요. 쫙 퍼져갖고 식물 잎이나 줄기에 흡수를 도와주는 게 이런 침투제입니다. 자, 침투제도. 자, 조금만 섞었습니다. 만약에 20g만 넣어라. 그런데, 아, 난 많이 줄래? 듬뿍 줄래? 30g, 40g을 주는 것보다 적당하게 맞추어서 침투제 같은 걸 타가지고 흡수율을 높아주고 식물한테 줄 때요. 되게 독하게 주고 약하게 저기 대충 수렁수렁 뿌리는 것보다 정량에 맞춰서 뿌리되 흠뻑 주고 침투제로 딱 하면은요 흡수를 쫙쫙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까 영상으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고추 잎에서요 물방울이 그냥 뚝뚝뚝뚝 그냥 막 떨어질 정도로다가 흠뻑 졌습니다. 자, 영양제 같은 거를 주실 경우에는 세게 농도를 진하게 해서 세게 확 뿌려주는 게 아니라 농도를 뭐 약간 약하게 아니면 적당량을 맞춰가지고요 침투제 같은 걸 써서 식물한테 흡수도 도와주게 하고 또 흠뻑 뿌려주는 것이 올바른 영양제 사용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해가 지금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아, 저까지 내려가기 힘들어. 저기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인사 끝에서 하겠습니다. 응. 너무 맛있는 거 해줘, 저녁. 응.